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매머드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모델링한 재미난 매머드를 매머드 챌린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검색창을 통해서 다양한 매머드를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어른이 달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세요. 상상 속 매머드를 모델링 해봅시다. 기본 쉐이프 말고요. 여기 항목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모델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이 매머드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매머드 잘 알고 있나요? 멸종이 된 동물인데 실제 검색해 보면 털이 조금 있는 코끼리처럼 나오는 그런 동물입니다. 자, 이 매머드에 살을 입혀 줄 건데요. 일단 모델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도 하고 크기도 조금 키울게요. 크기를 크게 한 상태로 모델링을 하는 게 편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이렇게 클릭되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델을 얘는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로 이렇게 잠그면 보라색이 되면서 이제 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크기도 안 변하고요.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여기 자물쇠를 풀어주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쉐이프에 있는 도형들을 이용해서 이 매머드를 살을 찌워 보려고 하는데요. 굴을 일단 가지고 와서 색깔도 바꿔보고, 자, 뼈가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투명하게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구 도형을 가지고 마디마디에 살을, 매머드에 살을 채워주는 거죠. 다리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전체를 선택하고 Shift키를 누른 다음에 매머드 뼈만 다시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 이 다리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꼭 매머드에 살만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장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폐나 장, 위, 간 등 여러분의 상상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매머드의 얼굴도 중요하겠죠? 뼈를 자세히 보면 눈이 있었던 자리가 보일 겁니다. 눈하고요. 이 뼈에는 없지만 코끼리와 같은 기다란 코도 꼭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매머드는 어떻게 생겼나요?